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로우지가 예전에 제 리액션 비디오를 보고 이렇게 피드백을 잘 남겨줬어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가지고. 근데 제가 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로우지의 음악이 올라오면 이 영어로 번역된 자막이 업로드 되기 전에 빨리빨리 리액션 비디오를 찍느라고 로우지가 아 너가 이 의미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라는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우지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진짜 미안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영어 자막이 업로드가 된 채로 로우지의 새로운 음악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DB-BOY라는 Going to the Pool이라고 구글 번역에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시원하지 않습니까? 로우지가 이번에도 칠합을 가져왔어요. 제가 그 플락슨 트랜 서클 K2? 거기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로우지가 칠합을 가져왔다고. 저는 그거 로우지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저는 로우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힘, 바이브, 분위기 그런 게 칠합과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 베트남 래퍼들 중에서 칠합이 저는 로우지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칠합을 가져왔습니다. 프로듀서가 누군지 보고 나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 칠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여기 프로듀싱이 보면 플라밍고시스라고 돼 있어요. 플라밍고시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누디스코나 칠합을 만드는 비트메이커예요. 저는 칠합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칠합에 대표되는 아티스트들 얘기를 하면 뭐 쿠킨소울이나 플라밍고시스를 좋아하거든요. 플라밍고시스는 심지어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DJing도 했다고. 제가 그만큼 이분의 팬입니다. 제 아이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밍고시스 앨범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심심할 때마다 듣습니다. 내가 아는 그 플라밍고시스가 맞다면은 이 비트랑 랩은 이미 끝난 거예요. 아마 베스트 칠합 에버가 될 거예요. 심지어 영어 자막까지 있어. 한국도 이제 베트남이나 여느 동남아 나라처럼 기후가 점점 동남아스러운 날씨로 변해가고 있어요. 굉장히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하고 사람들은 좀 지쳐가는 그런 날씨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딱 어울리는 음악이 여기 올라온 겁니다. 아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로우지의 DB-BOY를 지금부터 감상을 하면서 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거 플라밍고시스 비트라니. 플라밍고시스 비트야. 아 이 시작부터 이 블루지한 바이브. 어허 모래장난. 오. 오, 훅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한국 힙합이든 이런 바이브로 표현하는 곡이 있어요. 한국의 굉장히 언더그라운드에서 유명한 래퍼인 B3의 Hot Summer라는 곡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약간 그 바이브야. 오, 너무 좋은데? 붐베베 스타일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바이브가 칠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칠합이라고 부르거든. 야 가사 되게 좋다.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굉장히 즐길 필요가 있죠. 오 프리스타일이야? 오 나 이거 딱 생상이 가. 로우지가 굉장히 기분이 업된 상태에서 놀듯이 그냥 레코딩 하는 게 생각이 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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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Roji, Go Roji.
와, 이 플로우 왜 이렇게 미친 거야? 여러분들 이런 비트에는 막 미친 듯이 막 타이트하게 막 에미넴처럼 플로우를 쏴댄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바이브에 어울리는 걸 해야 돼. 이렇게. 아마 베트남 래퍼들 중에 플로우는 가장 재치 있고 가장 유연하게 뱉을 거예요. 로우지가. 내 생각엔 그래. 그냥 나는 이런 뮤직비디오가 좋아. 그냥 평소에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막 나랑 친구들끼리 그냥 맨날 노는 거 있잖아. 맨날 하루 종일 뭐 하고 놀고 이런 거. 그냥 이런 게 좋아. 그냥 평소에 나의 하루 일상을 가사에 적고 있잖아요. 아, 와, 진짜 제가 생각하는 칠합의 최고의 프로듀서의 비트랑 로지의 그 목소리와 그게 만나니까, 야, 이건 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뭔가가 느껴진다. 오, 오, 오. 아, 진짜 여러분들 수영장 못 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 지금 한국도 되게 심각해서. 에이, 에이, 에이. 아, 나 로지한테 너무 감사하네. 아, 로지가 항상 이렇게 영어 자막을 뒤늦게라도 업로드를 해주니까 가사 이해하는데 너무 좋아. 방금 봤죠? 수영하고 라면 먹는 거 있잖아. 이거 한국 사람들 약간 법 비슷한 거예요. 수영하고 나면 꼭 따뜻한 라면을 먹어주면 평소에 먹는 라면 맛보다 두 배 이상은 더 좋아. 심지어 곡도 길어. 요즘에 힙합 트렌드가 러닝 타임이 짧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휴양지 가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냥 이렇게 즐기면 돼요. 즐기면 돼. 사실 나 오늘 한강 갔다 왔거든요. 하, 이게 딱 업로드가 한강에서 오는 길에 딱 되는 거야. 아, 조금만 내가 한강이 더 있었더라면 이 곡을 가장 재밌게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되게 친구들하고 재밌게 논다. 어? 한국 식당도 나왔어. 아, 저런 워터파크가 있나봐요. 베트남에도. 오. 진짜 뮤직비디오도 철저하게 이 칠합의 분위기에 딱 맞춰서 올렸어. 플라밍고시스의 비트라니 실화예요 이거. 거기에 로우지가 만나니까. 아, 근데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베트남 래퍼들 중에 아마 칠합은 로우지만큼의 바이브를 내는 래퍼는 사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런 바이브 여러분들 만들어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에미넴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각자 잘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거든 내 말은. 아, 내가 가슴이 너무 벅찬 거야. 플라밍고시스라고 프로듀스 바에 여기 돼 있으니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아? 맞아? 계속 물어본 거지. 플라밍고시스의 곡들 좋아하거든. 뭐 서페이스라든가 뭐 폴 뮤직이라든가 뭐 로우지의 목소리가 더해지니까 끝났어. 어, 나 이거 너무 감격스러워요. 나 오늘 이거 새벽에 계속 들으면서 즐긴다 내가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